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전사가 이겼구나. 다 있네요. 그렇죠? 지금 한번 해볼게요. 실행. 칼로 공격합니다. 창으로 공격합니다. 지팡이로 공격합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전사한테 무기 이름이라는 이 속성이 있고, 여기에 칼이 들어있냐, 창이 들어있냐, 지팡이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공격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자, 데미지가 뭐예요? 78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무기 공격력이라는 걸 하나 두고서,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칼은 데미지가 몇이죠? 78이죠? 그러면은 공격력 뭐라고 하면 돼요? 78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칼 78, 창 78, 지팡이 7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고 자, 창은 뭐예요? 공격력이 80이죠. 그러면은 창으로 바꿀 때 뭐도 바꿔야 된다? 그렇죠. 80. 이거는요? 10이죠? 이렇게. 창.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걸 좀더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다시 이 프로그램 특성상 만약에 다시 칼 모드로 변경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 공격하면 뭘로 나와야 돼요? 다시?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걸 내가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 여기다가 컨트롤 E를 누르면은 해결책이 나오는데 위에 거는 두개 거는 체인지 바꿔서 뭔가 처리한다는 거 밑에 건 뭐예요? 만든다는 거죠. 뭐야 이거? 뭐야? 컨트롤 1 엔터. 그러면은 칼 모드로 변경 만들었죠? 자, 칼 모드로 변경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왔을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한 거예요? 딱 보니까 전사는 기본템이 뭐예요? 이거 보니까 칼이죠. 그러니까 네, 기본템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다른 무기 하다가 다시 무기로 돌아오려면은 칼 모드로 변경이 있어야 되고, 그때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보세요. 기획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저기 칼 공격력을 89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89로 바꿨어요. 그럼 끝났나요? 안 됐죠. 여기에 뭐다?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복붙을 하다 보면은 뭐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세개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실수로 여기 바꾸고 뭐예요? 여기를 예를 들어 뭐 70으로 바꿨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걸 중복이라고 하는데 중복을 제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예요? 전사를 만들자마자 얘는 이걸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버리면 자동으로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괜찮은 코드가 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괜찮은 코드는 아니에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무기에 무게라는 개념을 추가된다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들고 있는 무기 뭐예요? 무게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야 돼요? 그쵸. 이걸 써야 되겠죠.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게, 보세요. 무기 색깔. 그 다음 뭐예요?
양손 무기인지 뭐 이런 것들, 무기 여부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네 정보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네. 자, 이거는 마치 여러분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다 하나의 무기에 관련된 정보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를 묶으면 좋죠. 자, 이거 진부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이 이제 귤 농사를 져요. 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친구들이 있는데 각자 다른 사람한테 갈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를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묶을 필요가 없죠. 묶으면 욕먹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한 명한테 보낼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묶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이거는 묶어야 돼요. 자, 일단 요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요렇게 끝났는데 요게 그건 아셔야 돼요.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뭐다? 네. 네, 그쵸. 이런 거 뭐다? 무기라는 개념으로 하나 묶어주시는 게 좋다. 네, 일단 요걸로 넘어갈게요.